안녕하세요. 캠픽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히말라얀 47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노스페이스 히말라얀 시리즈의 조상 히말라얀 호텔을 들고 나왔습니다. 노스페이스 알파인 텐트 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텐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호텔. 때는 마디가 상당히 긴 이스턴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데크지만 전용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줬습니다. 그라운드 시트 사이즈를 보면 알겠지만 가로 310, 세로 220으로 상당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 또한 146cm로 생활하기 불편함은 없고요. 다만 익스페디션 라인이라 입구가 좁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칠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는 않지만 4인용 7개의 폴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대는 각각 색상이 달라서 설치가 수월하고요. 청색 2개, 금색 2개, 검정 2개, 그리고 베스티블용 금색 1개. 슬리브 방식이긴 하나 뜨개질을 해줘야 하는 타입입니다. 슬리브의 색상만 보고 폴대를 끼우면 됩니다. 히말라얀 47 설치대와는 다르게 가장 긴 폴대를 먼저 끼웠습니다. 히말라얀 47 설치 영상이 궁금한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이 텐트의 정확한 출시일은 알 수 없지만 저 초록색 슬리브 색감을 본다면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으로 유추해 볼 듯합니다. 폴이 안 들어간다 싶으면 힘주지 말고 반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시작은 밀어넣기로 출발을 하고 마무리는 당기기로 끌고 갑니다. 처음에 바깥쪽 홀에 끼우는 게 좋고요. 뜨개질이 귀찮기는 하지만 중간에 폴대가 빠지는 일은 적습니다. 폴대를 살짝 휘어주는 게 익숙해지면 쉽게 당길 수 있고요.
위로 넘어오는 포를 당겨 슬리브를 통과하는 모습이 잘 나타난 장면입니다. 폴대가 위로 가야 한다? 아니다, 아래로 가야 한다. 의견이 분분한데 난 그냥 설치 편하고 폴에 스크래치 안 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지금 상황도 폴대가 위로 넘어가면 갈 수도 있겠지만 편한 설치를 위해 아래로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완성 후 슬리브 확인은 꼭 한 번씩 하시길 권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이때 아일렛 안쪽 구멍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당기는데 왜 폴대 마디가 안 빠질까 생각이 든다면 폴대가 일자가 아닌 살짝 휘어있기에 빠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너 텐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습관처럼 또 슬리브를 확인 중입니다. 극한의 상황에 사용되는 텐트라 입구가 상당히 낮습니다. 다행히 양쪽으로 두 개가 있고요. 그 외 다른 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스티브를 씌워보겠습니다. 노스페이스 텐트들은 이렇게 폴대 끝을 같이 공유합니다. 히말라야 호텔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베스티블이 없는 전기형과 베스티블이 있는 후기형. 둘 다 매력 있지만 전기형은 구하지 못했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핑 채널을 만든 이유가 내가 가진 텐트들을 모두 영상에 담아보고자 시작을 했기에 최대한 디테일하게 담다 보니 시간이 길어집니다.
다음 영상의 주인공은 노스페이스 돈5라는 텐트랍니다. 혹여나 궁금한 텐트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유하고 있는 텐트라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